양빵! 일요일 저녁 제가 개인 수업을 하러 왔는데 사실 분명히 이 형도 지금 오늘 운동하기 싫을 거예요. 왜냐면 김포에 일이 좀 있어가지고 좀 갔다가 오는데 왔다 갔다만 거의 한 2시간 될 거예요. 근데 내가 분명히 몸이 필요해서 분명히 쉬고 싶을 거거든요. 어쨌든 형은 저한테 돈을 내고 고통받으러 오시는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돈을 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운동을 하기 싫어도 극복을 하러 와야 돼요. 형님 오셨군요. 형님 오늘 운동 오기 싫었죠? 겁나 싫지. 응? 제일 개싫지. 제가 오늘 컨텐츠가 있어요. 저는 형의 의견을 듣고 싶어가지고, 네? 지금 형은 현재 저랑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일요일 주말에 나왔잖아요. 사실 그쵸. 되게 쉽지 않잖아요, 솔직히. 쉽지 않지. 네. 컨텐츠 그 질문이 뭐냐면, 운동이 진짜 하기 싫은 날에 어떻게 하면 극복을 할수 있을까? 근데 형은 사실 전제 조건이 저한테 돈을 내고 고통을 받기 때문에 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 극복하기에는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쉬울 수 있잖아요. 쉴수 있다. 예, 왜냐면 우린 이미 약속을 했으니까 토요일에 운동하기로.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운동했었을 때 형이 경험이 있잖아요. 형은 원래 맨몸 운동 집에서나 이렇게 오래 했었다고 했잖아요. 운동하기 진짜 싫은 날. 진짜 싫다. 네, 형은 그때 극복을 했어요, 안 했어요? 거의 반만하잖아. 다는 못하잖아. 네, 그럼 극복을 한 날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했지. 그럴 때는 어떻게 극복을 했어요? 어떤 마음가짐으로 나는 운동을 했어요? 약간 항상 내가 주말에도 아침에 나오잖아. 네. 그게 왜 나오냐면은 진짜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면 네. 나는 이 고생을 하면서 아침 7시에 나오는데 네. 니네는 어떻게 술 마시고 자고 있을 거 아니야. 네. 그리고 회사에서 나한테 돈 나왔다고 한숨을 쉬겠지. 네. 그 니네가 있는 불특정 다수죠? 불특정 다수지. 네. 난 이렇게 관리한다, 새끼야. 네. 날 사랑하는 방법이지. 열심히 산다. 혼자만. 이겨낸다? 그거밖에 없어. 그거 말고는 다른 건 방법이 없어. 그거 다 해봤는데 네. 방법이 없어. 그냥 다 죽어야 돼. 그냥 막 나를 태워야 되는데 아씨 뭐 그걸로 동기부여하기에는 네 너무 마음이 약해져. 어 나를 자기 자신 이기라고 하는데 네난 지고 싶어. 나한테 너무 지고 싶어서 네 항상 남을 생각해. 아, 저 새끼 술 먹었는데 내가 이겼다. 그러고. 그러면서 아니 이게 약간 운동은 그거잖아. 내가 준비할 수 있는 가장 돈을 좀 비용을 덜 들이는 네. 자기 관리잖아. 어떻게 보면 계속 해야 되는 거니까. 운동은 계속 해야 되는 거지. 그치, 그치, 평생 해야 계속해야지. 되는데 누가 먼저 하냐의 차이인데 나는 그냥 좀 빨리 하자. 근데 빡세게 딱할 거고 회사는 어쨌든 내가 돈을 버는 거거든. 그거랑은 좀 다른 거잖아. 평생 갈게 아닐 수도 있잖아. 그래서 운동은 계속 평생 해야 돼. 직업은 바뀔 수 있지만, 직업은 바뀔 수 있지. 근데 운동은 계속 운동이라는 해야 되는 거야. 거는 계속해야 된다. 운동은 그냥 종류만 바뀌는 거잖아. 어쨌든 그쵸, 운동을 그쵸, 시작하는 거고. 그쵸. 심박수 뛰는 건 똑같으니까. 그렇지. 평생 근육을 운동은 쓰는 것도 운동이고. 똑같고. 그래서 그냥 하는 것뿐이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는 게 극복 방법이다. 오늘도 그럼 이겨냅시다. 이겨내야지. 뒤졌다. 예. 커피 한잔 하시죠. 네가 커피 예. 안 넘어진다, 가발보! 안 넘어진다, 가발보! 안 넘어진다, 가발보! 안 넘어진다, 가발보! 팀, 호흡 잘 먹겠습니다. 하늘을 내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얘도 웃고 있네. 마음은 따뜻해요, 그럼 형님. 마음은 따뜻하게 가야지. 따뜻한 형이에요, 형님. 형님, 역시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분이군요. 이제 해냈습니다, 형님. 말 한마디가 형님,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네요. 말 조심하세요.
운동은 적당히 하는 게 좋다. 뭐 오늘도 가볍게 했네 또. 아 가볍게 했구나. 좋았습니다 형님. 좋았습니다. 자 이렇게 또 한 명이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근데 사실 혼자 할 때 극복하려면 일단은 제일 접근이 쉬운 운동을 해야 돼요. 제일 접근이 쉬운 거는 저는 달리기라고 보거든요. 근데 누가 또 걷기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걷기는 아닙니다. 알겠죠? 그래서 일단은 혼자 할 때는 시간을 정해야 돼요. 사실 야외에서 몇 미터 뛸지는 트랙이 아니면 정확하게 뛰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초로 하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내가 1분 동안 뛰고 1분 동안 걷고 이렇게 한 20분에서 뭐 짧게는 10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5세트 하면 10분이고 10세트 하면은 이제 20분이 되는 거죠. 알겠죠? 저는 20분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가장 그냥 그날은 무조건 달리기를 하세요. 그러면은 그날 하루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헬스장에서 뛸 수 있으면 뛰고 뭐 밖에 야외에서 러닝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야외에서 러닝을 하시고 운동하기 싫은 날을 극복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날 하루는 극복을 한 거예요. 아시겠죠? 접근이 쉽고 어디서든지 쉽게 바로 할 수 있는 게 달리기이기 때문에 저는 달리기를 추천합니다.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은 꼭 해야 된다고 봐요. 달리기는. 알겠죠? 한 번 정도는 전혀 관절에 무리 없습니다. 오케이? 자, 형님. 저희는 밥 먹으러 가시죠. 감사합니다. 오, 맛있네. 알지. 왜 여기가? 당근 눈이 좋은 거. 형님, 주무시간이었습니다. 끝. 양방. On the first day of Christmas, my true love gave to me a partridge in a pear tree. On the second day of